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한미연합 해군기지 혹은 공군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동해바다가 평화의 바다로 긴장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한반도와 러시아는 두만강을 바라보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러 접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한에서는 동해에서 이의지로 러시아와 일종의 국경처럼 맞닿고 있습니다. 동해바다는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중요한 상징적 바다였습니다. 동해바다를 통해 한러 양국 국민들은 많은 긍정적인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는 한러 양국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해주 지방은 유태인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1920년대를 기준으로 무려 70% 이상의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었고 젤레나 우크라이나라는 별도의 독립국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젤리나 우크라이나는 서방국들의 지원이 있었던 나라로 영미권과 유태계 자본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던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러시아로 볼 수 있었던 나라였으나 적군, 즉 소비에트 러시아의 공세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전략연구소에서는 최근 푸틴의 이상행보와 극동 차별주의식 개발 정책의 불만으로 극동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반정부 시위가 잦아지면서 극동 지방, 그러니까 한반도와 접하고 있는 연해주 땅이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인들의 반발과 극동 러시아에 많이 있는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의 독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바다의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릉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와 울릉도. 1896년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상당수의 권리가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대한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는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이권을 획득했습니다. 1896년 블라디보스톡 상인 이율리 이바노비치는 한국 최대의 삼림 자원인 두만강, 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에 대한 삼림 벌목권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울릉도에 대한 산림 벌채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단순히 산림을 벌목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지고 말았고 울릉도는 러일전쟁의 주요 전쟁터가 됐습니다. 수많은 금괴를 싣고 침몰했다는 돈스코이호 역시 울릉도 앞바다에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2009년에 추진된 미군기지 계획.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 당시 국명 그루지아를 침공했습니다.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이 성대하게 치러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당시 베이징 주경기장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푸틴은 부시 대통령에게 조지아를 침공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자 화들짝 놀란 부시 대통령의 모습은 세계사에 한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동북삼성 일대를 감시할 수 있는 울릉도, 서면 태아리 일대에 미군 공군기지와 관련 시설을 지으려 했습니다. 만약 당시 이 계획이 실현됐더라면 러시아군과 중국연합군이 최근 종종 발생하는 독도영공을 침범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한국의 입장에 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항기가 함께 운영됐을 가능성이 높아 울릉도와 독도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됐으나 2020년 다시 울릉공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빨라지는 울릉공항과 한미연합 주둔 가능성? 지난 2021년 울릉공항이 본격 착공한 이후로 공사가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말까지 30%, 2025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여객터미널의 설계안 등이 확정되었고 현재 관계당국은 울릉공항을 단순 도메스틱 공항이 아닌 국제공항으로 개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력한 개항 후보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 모두 한국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으로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울릉공항에 국제공항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된 아젠다가 많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역시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바다로 빠져나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러시아와 북한으로 인해 동북삼성에서 동해바다로 빠져나가는 뱃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되어가고 있는 북중러 삼각동맹체제의 강화로 중국이 추진하는 두만강 훈춘시의 내륙항만 프로젝트와 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북러 접경 두만강 철교의 개량사업, 잠수함과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하천의 준설 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동해바다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만 사용하던 고유한 바다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같은 거대 열강국들의 첨예한 이권이 경쟁하는 바다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해바다의 중앙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한국은 동해바다 패권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울릉공항까지 완공된다면 동해바다의 제공권은 확실히 한국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추진됐던 한미연합 공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동해바다는 확실한 한국의 내해와 같은 바다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역시 동해바다에 여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오키노도리시마 등의 섬들이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로서는 울릉도만한 입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울릉도에 미군기지 유치가 이뤄지고 대형항공기가 이착륙 가능한 규모로 확장된다면 미국까지 직항 민항기 노선편을 갖춘 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미국 당국은 독도를 항공령으로 표시한 언론자료들이 CNN 등 언론사에서 노출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릉도에 한미연합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면 독도는 완벽한 한국의 섬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번째, 울릉도 간척사업 확장 프로젝트. 현재 울릉도는 땅이 부족합니다. 울릉공항이 들어서는 사동항 주변이 1단계, 2단계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그동안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섬이었으나 크루즈급 여객선이나 독도함, 마라도함과 같은 대형함 정도 정박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덕분에 사시사철 대형 크루즈선이 입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충분하게 활용할 만한 가용 부지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 많은 땅을 간척할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울릉도는 매우 주변 수심이 깊어 송곳처럼 해저바닥에서 튀어나온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동쪽의 관음도, 죽도, 내수전 해변을 연결하는 해안가는 비교적 간척 사업이 용이한 땅으로 깊이가 많이 깊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죽도섬과 울릉도 본섬을 이어주는 거대한 간척지를 만들게 된다면 울릉도의 대규모 시가화용지를 확보하여 울릉도에 좀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울릉도는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최근 부상 중인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 환적항만이 생기게 되고 미국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면 울릉도는 동해바다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섬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1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울릉도에 더 많은 국제자본과 국민들이 발길이 모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발 위기가 점점 극동지방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예상되어지면서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도 국가는 지형을 잘 이용하게 되면 로마와 같이 부강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잘 이용했던 고려, 고조선, 백제의 22당로, 통일신라와 같은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역시 한반도의 지리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 한국은 동북아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